그렇다면 전방전이증 완화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완화법.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걸으면 허리가 아픈데 걸어야 되냐? 그래도 걸어야 됩니다. 아, 걸어야 된다. 네, 그래. 아프지 않을 때까지 걸으시고요. 그거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걸으시면 돼요. 만약에 한 시간이 걷기가 불편하시면 10분씩 6번 걸으면 되거든요. 그러네. 네. 조금 계속 걸어야지만 오히려 허리가 좋아지게 됩니다. 일단 이제 운동이 중요하지만 30분 운동하고 운동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계시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자세.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허리 꾸부정한 사람들을 보고 허리 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배만 내놔요. 이건 허리를 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항중력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에 반해서 이 허리를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수리 끝에 줄이 있어갖고 이 땡긴다. 줄을 위해서 땡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야 이게 허리를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자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의식 중에 물건을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린다든지 누웠다가 일어날 때 그냥 똑바로 일어난다든지 이런 생활 속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 더 붙이면 식사를 통해서 단백질이 보충이 안 되면 결국 운동을 하고 싶어도 근육이 약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꼭 하시기를 탄수화물 위주의 김치, 야채만 드시면 안 된다. 단백질 고기를 꼭 드시기를 권합니다. 네. 우리 차용희 씨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아, 네, 도움 많이 됐죠.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첫째 이제 앞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좀 많이 했죠.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이제 좀 산책도 같이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고기도 많이 드시고요.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없이 요통 완화를 위한 솔루션. 조금씩 자주 걷고 평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올바른 자세 유지와 함께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